안녕하세요. 더 트레인 프로젝트 M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JR 서일본 여객철도의 521개 전동차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호쿠리쿠 본선 일부 구간과 코세이선의 직류전철화에 맞춰 이 구간을 운행하는 노후화 차량들의 교체를 위해 개발, 투입된 차종입니다. 호쿠리쿠 본선의 일부 구간은 교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직류 겸용 차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차량 차체는 223개 2000번대랑 비슷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류 전용 신형 차량은 많지만 교직류 겸용 신형 근교형 차량이 거의 없는 니신이온의 운행 차량 현황상 직류 전용 차량인 223개가 들어가지 못하는 호쿠리쿠 본선과 구형 차량이 판치는 코세이선 일부 지역에도 223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차내 설비로는 223개랑 비슷하며 온맨 운전 대응을 위해 차내 발권기 및 전산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제 한번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제품은 JR 서일본에서 운행 중인 521개 전동차고요. 아래쪽에는 JR 예전 서일본에서 운행하던 전동차 노선을 3섹터로 이관을 하면서 새로 탄생하게 된 아이노카제 토야마 철도에서 운행 중인 521개 전동차입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똑같이 JR 서일본 521개 전동차와 아이노카제 토야마 철도 전동차는 두량 편성으로 연차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521개 전동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띠를 보게 되면은 푸른색에 호쿠리쿠 근처에 있는 바다를 상징하는 시원시원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차량 앞쪽 전면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량 앞에 보니까 얘는 앞에 관통문 같은 거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차량이 실제로도 변결을 해서 뭐 이제 댕긴다든지 뭐 비상용으로 갖다 해서 설치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차량과 차량 간의 이제 연결 이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제 차량이 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열차가 다르게 양옆에 네모난 모양의 구멍이 하나씩이 나 있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양 사이드에 있는 구멍은 이제 실차에서 중련을 했을 때 그 중련을 한 사이로 이제 승객이 빠지지 말라고 설치한 추락방지용 가드입니다. 가드를 설치하는 구멍입니다. 이게 요 중간으로도 연결을 했을 때 틈이 넓어서 승객들이 빠지고 종종 했었나 보네요. 네, 요즘 최근에 이제 서일본 여객철도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521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223개 아니면 25개나 이제 다른 전동차들도 다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한번 가드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파츠 안에 이렇게 다 동봉이 되어 있고요. 가드 같은 경우에는 카토에서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같이 내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그 중년을 안 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길이의 가드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을 중년을 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가드가 이제 짧은 길이의 가드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모형을 이제 운행을 할 때 이게 단편성이 두량으로만 당길 때는 일반적인 모양의 가드를 쓰는 거고 네 일반 그 길이의 가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변결을 할 때는 이제 그거 이제 뭐 커브를 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간격을 좁혀줘야 되니까 조금 더 짧은 모양의 이제 가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너를 이제 중년을 했을 때 코너를 돌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막닿기 때문에 짧은 길이의 가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이게 열차가 변결을 해서도 이제 운행을 한다고 했으면 보통 앞에가 연결이 가능한 커플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보면은 연결이 안 되는 커플러예요. 네, 이 커플러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커플러는 더미 커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이제 따로 이제 변결을 하시려면 이제 같이 동봉되어 있는 연결용 이제 연결기를 따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요 더미 커플러를 제거를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따로 넣어주는 부속 파츠를 이용을 해서 부착을 하면은 연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차량 하부에 보면은 또 이제 이상한 뭐 삼각형 모양의 이제 뭐 썰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밑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스노우프로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이 그 호쿠리쿠 본선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눈이 막 이제 선로에 쌓이게 되면 이제 열차가 지나갈 때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하부에다가 스노우블로우를 따로 설치를 해줘가지고 눈을 이제 쓸어주는 이제 차량이 지나가면서 눈을 쓸어주는 역할. 이제 제설 역할도 함과 동시에 손님도 이제 수송하고 일석이조인 전동차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신기한 전동차네요. 차량 한번 측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파란색에 이제 막 시원시원한 도장이 있으니까 열차가 더 상큼해 보이고 좋은 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이상 점 모양 같은 이제 조그마한 게 이제 인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자동 도어 스위치입니다. 반자동 도어라는 게 혹시 뭔가요? 차장 보통은 이제 기관사나 차장이 이제 직접 문을 다 열어주면서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네네. 반자동 스위치는 이제 차장이나 이제 기관사가 이제 도어 출입문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슨 승객이 이제 타려면 승객이 직접 이제 도어 이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스위치를 취급할 때는 이제 승객이 별로 없는 역. 이제 승객이 별로 없는 역인데 막 바깥이 추울 때 그러면은 문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면은 막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막 춥잖아요. 이게. 그렇죠. 난방 이제 효율도 떨어지고.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반자동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스위치가였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한번 연결 장치를 볼게요. 이번 연결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밑에 D자 모양 후크가 없는데 요거 연결되는 건가요? 네, 똑같이 연결되는 제품이고요. 이번에 카토에서 이제 새로 이제 개발을 한 신형 커플러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른 이제 토믹스사의 TN 커플러랑 작동 방식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밑에 이제 걸어주는 이제 D자 모양 후크 장치가 없어져서 결합 부분이 이제 하나가 더 없어진 거라서 그러면은 내구성이 조금 더 약한 건 아닌가요? 내구성은 오히려 후크가 달린 제품보다는 이제 신형 커플러가 더 내구성이 좋죠.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있던 카토 그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달려있는 연결용 후크가 좀 많이 파손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네네. 내구성이 약한 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기존의 D자 모양에 달려있던 기존 연결기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장점만 가지고 나온 신형 커플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요거는 처음 알아는 부분이네요. 네. 오히려 밑에 D자 후크가 없으니까 퀄리티도 더 이제 상하죠. 그러면 한번 다음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엔 여기 이제 앞에 펜터그래프라든지 전기장치가 여기 위쪽에 다 달려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른 차량들하고 다르게 얘는 조금 위에가 복잡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차량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이제 교직류 겸용 차량입니다. 호쿠리쿠 본선은 일부 지역은 아직도 교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직류 전용 차량은 이제 교류 구간을 못 지나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에 교직류 겸용 차량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류 구간도 다니다가 교류로 바꿔주고 뭐 교류 전기를 받다가 뭐 직류로도 바꿔주고 하려면은 여러 전기 장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군요. 네, 마치 우리나라 4호선과 같이 이제 그렇게 교직류 겸용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제 직류 전용 차에 비해서 이제 많이 상부기가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보는 맛이 더 있죠. 네, 그런 것 같네요, 확실히. 차량 측면은 봤을 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차량이랑은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위에 상부기기에 이제 펜타그래프랑 이제 집전 장치가 있다는 것 빼고는 앞에 설명해드린 차량과 동일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부분에는 창문이 하나가 나 있는데 반대쪽 부분을 왔을 때는 여기에 이제 또 창문이 없는데 이건 화장실 부분인가요? 네, 화장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이 근교형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역과 역간 거리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따로 설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화장실이 조금 있으면 좋을 법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거 없었던 이제 통로막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품은. 앞에 이제 변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막입니다. 시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로막이 한쪽에만 설치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쪽에는 있고 반대쪽 한쪽에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 통로막을 이제 반대편 차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갖다 대면은 이제 통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있는 이제 이 밑에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차량은 녹색의 시원시원한 디자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 이거에 또 이제 제품 설명을 보게 되면 얘 똑같이 521개. 지금 아까 위에서 봤던 것도 똑같이 521개인데. 네, 같은 차량. 아, 동일한 차량인가요? 네. 근데 이 동일한 차량인데 얘는 이게 뭐 아이노카제 뭐 토야마 철도라는 회사고, 이게 그러면 뭐 JR 서일본 회사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운영 주체만 다른 거고 동일한 차량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회사만 이제 다른 거고, 이제 차량 스펙은 이게 설명해 드렸던 차량과 동일합니다. 아, 요 제품도 앞쪽을 한번 볼게요. 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은 녹색이고 이쪽 부분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은 바다를 상징하는 이제 도색이고요.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푸른 산, 산을 이제 표현하는 도색입니다. 딱 자연 친화적인 색을 딱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도색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색깔 이쁘네요. 네, 이쁘게 잘 나왔죠. 요거도 똑같이 앞에 구멍 나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추락방지 가드가 설치되는 구멍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이제 다른 부분이랑 있어서는 다 동일한 부분인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노카제 토야마 철도가 설립을 할 때 JR 서일본에서 521개 차량을 몇 대를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봤던 요 차를 그대로 준 건가요? 네, 그러면? 그대로 줘가지고 이제 도색을 벗겨내고 이 도색으로 이제 새로 도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521개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차량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521개 전동차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뭐 사실상 이게 뭐 다음 차를 본다 그래도 도색 다른 거 빼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부 기기도 이제 교직 겸용 이제 상부 기기가 들어가 있고, 앞에 보시면 이제 전면 연결기, 그 통로막이랑 그 밑에 스노우프로가 있고 다 이제 동일한 사양입니다. 그러면 한번 아까 봤던 521개 한번 서일본 전동차를 한번 같이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로 상부 기기는 다 똑같아요. 상부 기기가 똑같고 차량 측면 역시 열차 도색만 다르고, 뭐 에어컨 위치라든지 안테나 모양이라든지 뭐 차량 창모이라든지 다 동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일본 여객철도가 이제 그대로 넘겨준 차량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521개 전동차를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